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한창 인기 육아 중인 뱅에돈 발포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발포치 활용법이나 채비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발포치 채비법,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발포치는 안 봐도 될 만큼 신경 써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낚시를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발포치의 예민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진짜로. 예민하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목줄지도 있지만 수온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기일 시 지금이죠. 뱅에돔들은 상당히 예민한 입질을 보이는데요. 목줄지의 경우 이렇게 저리가 움직일 시에 목줄지 아래 빵가루 미끼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 아닌 유선형으로 이렇게 목줄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원래 밑밥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뱅에돔들이 밑에서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민할 시에는 아래 위로 내려가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럴 때 만약 뱅에돔이 살짝 물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목줄이 이렇게 쭉 펴지면서 목줄지가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옆으로 머리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땡기는 느낌, 까딱까딱 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위에서 봤을 땐 정말 약간 잠기는, 또는 물 주위에 표시가 약간 나거나, 또는 1cm, 2cm 정도로 살짝 깜빡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사용자는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줄이 펴지거나, 또는 내려갈 때 챔질을 해야 입이 탁 걸리게 되는데, 물속에서는 이미 그 과정이 일어났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찌가 깜빡거리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움직일 때는 뱅에돔이 이미 놓아 버렸거나 또는 입질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발포치는 최소 몇개 이상 이렇게 줄줄줄 달려 있기 때문에 줄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옆으로 움직이든지 하는 모양이 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같은 상황에서 보실 때도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옆으로 가게 되면 안쪽으로 조금씩 잠겨 들어가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밑으로 슥 빨려 들어가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줄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거죠. 이때 챔질 타이밍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게이 목줄지와 발포치 반유동 채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 해보지 않았던 간단하지만 쉬운 발포치 채비법과 활용법을 알아봅시다.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먼저 시중에 발포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 요런 종류,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력이 적고 많이들 선호하는 스타일이 막대 모양을 많이들 쓰십니다. 보통 6개 들이 하나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하죠. 가격이요. 목줄은 1호 이상이 좋습니다. 너무 얇을 시 만약 목줄이 터지게 되면 2,000원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요. 1.25를 권장합니다. 목줄 길이는 약 4m에서 5m. 이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상궁 낚싯대라면 초리대에서 릴 끝까지 길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5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원줄과 목줄을 직결 매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던질지 용도에 찌를 넣어줍니다. 그래도 찌는 혹시나 원줄을 가져갔을 때 어신을 보기 위해서 G2 이하의 찌를 권장합니다. 너무 큰 찌, 무거운 찌는 착수음이 크기 때문에 뱅에돔이 붕덩 소리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찌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직결 매듭은 통과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 찌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찌 스토퍼를 목줄에 장착을 해주세요.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찌 스토퍼 자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찌 스토퍼를 했을 경우에는 이찌 스토퍼의 무게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발포치가 이 무게에 눌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를 해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목줄에 G스토퍼 다는 이유,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발포지를 6개들이 전부 달아보겠습니다. 자, 실물은 이렇게 생겼죠. 줄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뺍니다.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밀면 밀리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 좋은 대로 간격 7cm에서 20cm를 주어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때 발포지 중에 바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발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빵가루 미끼를 달 시에는 한 개 또는 두 개까지 발포지가 잠기게 됩니다. 부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은 두 개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물속에서 빠뜨리면 이 두 개가 빠지게 되고 네 개는 떠 있겠죠. 그러면 바늘에서 발포지 두 개 끝까지가 최종 수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만약 2m라면 수심을 1m 더 주고 싶다, 3m로 주고 싶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1m 뒤로 이동을 딱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3m를 공략이 가능하겠죠. 이때 던질지와 G스토퍼 역시도 마지막 발포지와 한 30cm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좋습니다. 만약에 저 뒤에 직결 매듭 뒤에 있으면 캐스팅도 안되고 그리고 너무 멀어서 챔질도 잘 안되기 때문에 한 30cm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게 길이가 5m라고 가정하에는 4.5m까지 주기 위한다면 한 50cm만 주고 더 이상 직결 매듭 뒤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목줄 길이만큼 수심을 줄 수 있습니다. 5m 길이를 주었을 때 4.5m가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G스토퍼를 이렇게 핀을 분리를 하고 고무를 빼서 위로 올려주시면 바로 직결 매듭을 넘어서 이게 유동이 돼서 원줄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줄로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목줄을 이렇게 길게 하면 수심 또한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뭐 6m 하면 5m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직결 매듭은 초리대를 이렇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캐스팅에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수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발포치를 옮기면서 수심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수심 조절을 하는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만약 조류가 빨라서 미끼가 이렇게 뜨거나 또는 바람이 불어서 발포치가 이렇게 밀려서 채비 정렬을 방해하게 될 때는 소형 봉돌 G7 정도의 봉돌을 이용해서 목줄 중간에 달아주시거나 또는 마지막 발포지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한 두 개 정도가 빠지는데요. 물론 제품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달게 되면 두 개 정도가 딱 빠지기 때문에 미끼가 두 개 빠지고 봉돌이 두 개 빠지기 때문에 네 개가 빠지게 되겠죠. 밑으로. 그리고 위에는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비가 안착되면 두 개가 남아있고 그리고 미끼가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두 개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고 미끼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대치처럼 미끼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더 깊이 전유동을 해보고 싶다면 초소형 봉돌을 이용해서 발포지 여부력을 이렇게 상쇄한다. G7을 하나 더 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 있는 부력이 없죠. 이러면 어신치나 원줄 빠짐 그리고 이 발포지의 움직임을 보고 알 수가 있죠. 만약 여기서 빵가루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발포지는 두 개 빼고 떠오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달면 계속 빠뜨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발포지 채비 활용법 다 이용을 다 했습니다. 사용을 다한 발포지는 직결 매듭만 이렇게 자른 후에 원줄 감긴 스프를 하나 놔두셨다가 스프이나 둥근 곳에 돌돌 말아서 다음에 한 두어 번 정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포지 특성상 약하기 때문에 잡아주는 힘도 계속 쓰면 느슨해지고 목줄 또한 꼬임이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사용은 힘듭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이 정도면 충분히 본전 빼먹는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포지 채비법, 아 귀찮아서 안 해봤는데 요즘에 하도 예민하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이 발포지 채비법 활용해서 예민한 뱅이돔 한번 노려보십시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